오바마 케어 폐지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상원은 계속되는 반대에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만을 제거하는 이른바 스키니 리필 법안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지만 이마저도 부결됐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새로운 건강보험법으로 가는 세 번째 문턱도 좌절됐습니다. 오늘 새벽 전체 회의에서 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 법안이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이 제시했으나 부결된 건강보험 법안은 더 나은 보험 조정법, 오바마 케어 폐지 조정법, 그리고 스키니 리필까지 총 3개로 늘어났습니다. You know, clearly a disappointing moment, and I want to thank everybody in this conference for the endless amount of time that they spent trying to achieve a consensus. 스키니 법안은 앞서 두 개의 법안 통과에 실패한 공화당 지도부가 급히 검토한 마지막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정식 제정될 경우 보험료 급등 현상과 추가 무보험자 양산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표결 2시간 전에야 급히 내놓은 탓에 민주당 전원, 공화당 3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특히 투병 중임에도 표결을 위해 워싱턴에 온 존 맥케인 의원의 반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올바른 입법 절차를 통해 미국 국민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I am in close consultation with Arizona Governor Doug Ducey regarding the so-called skinny repeal and its potential impact on the state of Arizona. My position on this proposal will be largely guided by Governor Ducey's analysis of how it would impact the people of our state. 마지막 카드까지 수포로 돌아간 공화당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키니 리필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원들을 독려하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붕괴를 외쳤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